수상하고 올해 홍보대사로 임명이 될 손예진님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손예진입니다. 일단 정말 누구나 다 알고 영화인이라면 정말 꿈꾸는 대종상 영화제 52회 홍보대사 된 거 정말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.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 첫 영화에서 함께 정말 우러러 봤던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최민식 선배님과 함께 같이 맡게 돼서 너무너무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 네 분의 인사말을 들어봤고요.